네. 올해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. 왜냐하면 수능이 대폭 변했잖아요. 선택형,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었다는 건 문이과가 없어졌다는 거고, 이것은 짧게는 28년 수능 역사, 아니면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나? 길게는 대한민국 입시사의 최초입니다. 그래서 그에 걸맞게 딱 준비를 했는데, 가장 큰 변화는 수원수투의 공통 과목의 비중을 높였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준킬러 문항을 아주 대폭 강화했고, 세 번째는 그러면서 당연히 작년에 출제됐던, 제시됐던 예시문항, 이번 6평까지 해서 신유형에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차도 많이 늘렸어요. 올해 아마 상반기 때 모의고사들이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. 작년지 모의고사는 3월, 6월, 그리고 시즌제로, 6평 직후에 시즌제로도 냈답니다. 그리고 정규 시즌 9개에서 총 15회, 풀세트 15회로 출시를 했습니다. 크게 변했죠. 네, 이렇게나 변했습니다. 아, 모의고사는 선생님 생각에는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는 정말 정말 수능 한 1, 2주 전에 필요한 거고, 이 모의고사는 이름이 실전이라고 붙었죠. 근데 그 실전이 실전 감각이 아니라 약점 체크예요. 진짜 실전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는 것이 실전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데, 실전 모의고사 한 해를 딱 응시하면 정말 복습을 제대로 할 건덕지가 골고루 들어있는지, 복습의 나침판이 되는지, 이게 첫째입니다. 첫째, 한해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진짜 복습을 할 건덕지가 생기는지. 자, 두 번째는 한 시즌 모의고사가 3회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. 한 시즌 모의고사를 다 공부하고 나면, 그러고 나면 전체 범위에 골고루 가장 중요한 교과서 개념이랑, 그리고 기출에 출제됐던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. 그것이 제대로 골고루 다 배치가 돼서 한 시즌을 하고 나면 한 바퀴 이렇게 복습이 진짜 잘 진행될 수 있는지,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시즌 제로는 올해 특별히 좀 도입한 건데, 6평을 치고 6평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제대로 진짜 소화했는지, 이것을 점검하는 용도로 시즌 제로를 냈습니다. 시즌 1부터 시즌 2, 시즌 3까지가 정규 모의고사인데, 시즌 1은 교과서 핵심 개념,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, 현재 시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들을 제대로 우리가 학습했는지를 점검하는, 진짜 제대로 된 약점 체크를 하는 게 시즌1입니다. 시즌2는 시즌1을 바탕으로 해서, 야, 우리 수강생들이 혹은 올해 수험생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겠구나, 생각보다 많이 약하구나, 이 부분은 이제 잘 되는데를 점검해서 시즌1을 다시 한번 복습시키는 그러한 컨셉입니다. 시즌2까지 해야 사실은 이제 다지는 과정이 잘 될 것이고, 시즌3는 9평 이후에 출시가 될 텐데, 9평까지 반영해서 진짜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시즌3는 다 이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목표까지 같이 담고 있겠죠. 각 시즌별로 각각의 가지는 성격이 명확합니다. 아, 네. 개꿀, 이거 이름 처음에는 되게 애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불렀었는데, 요즘 많이 좋아해주고 있습니다. 그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, 첫째는 동형문항이라고 불리는 문항들이 있는데요. 선생님 생각에는 동형문항이 진짜 동형문항이어야 돼요. 그러니까 단원만 비슷하다, 형태만 비슷하다 해서 어떤 한 문제를 풀고 나서 동형문항, 비슷한 문항, 유사문항이라고도 하죠. 그거를 푸는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 그 문제 가장 중요한, 그런데 아이들, 학생들은 가장 잘 모르는, 가장 대충하는 지점들을 포착해서 그 부분을 다시 긁어주는 문항이 개꿀문항입니다. 이 개꿀문항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, 11번부터 14번, 그 다음에 19번, 20번, 21번,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수능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선택감으로 넘어가면 28, 29번. 요 문항들 중에 7개를 뽑아서 복습시킬 가장 중요한 7문항을 뽑아서 이렇게 완전히 타겟팅 돼 있고 맞춤형으로 제작돼 있는 개꿀 문항을 2문항씩 붙여줘요.
한 문항은 문제의식이 똑같은데 조금 더 쉬운 것, 접근성을 높이고 또 한 문항은 동급이나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항상 두 문항을 탑재해서 14개의 새로 제작된 문항이 탑재됩니다. 그리고 객관식, 공통문항 객관식의 마지막 15번, 그 다음에 주관식의 마지막 22번, 그리고 선택과목의 30번, 마지막 문항이죠. 이 세 문항은 반드시 기출, 연관된 기출이 있어요. 예시문항이든 수능기출이든 평가기출이든 그 기출을 같이 붙여주고 거기에 장영진 커리큘럼, JYJ 커리큘럼, 선생님의 기존 커리큘럼에 그 문항들을 분명히 어디선가 가르친 게 있어요. 그걸 출처를 밝히면서 여러분이 재학습할 때 과거에 공부했던 것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붙여줍니다. 그러니까 일곱 문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 제작된 문항, 개꿀 문항을 탑재해주고 나머지 세 문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커리큘럼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루트를 기출과 재활지 커리큘럼에서 잡아줍니다. 이렇게 해서 총 20문항이 한 모의고사의 20문항이 세트로 같이 제공되는 이것이 개꿀이고 결국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양치기를 반복해 봐야 한 문제 풀고 그 문제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좋은 문항을 만나는 데 너무 오래 걸려요. 오래 내 못 만날 수도 있어요. 양치기 하다 보면. 근데 그게 아니라 모의고사 하나를 응시하고 나면 내가 정말 속속들이 약점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히 맞춤형으로 제작된 개꿀 문항을 학습함으로써 장담컨대 모의고사 3회분을 학습하는 것 효과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 모의고사는 이제 지금이 이 인터뷰하는 지금이 7월인데 이제 스타트할 때가 됐죠. 네, 첫째, 세 부류의 학생들에게 추천해 줄게요. 첫째는 모의고사 하기 아직 빨라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. 제가 아직은 모의고사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공부량도 적고. 근데 스스로 반문을 한번 해보길 권해요. 그게 뭐냐면 혹시 이 모의고사 점수를 치고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이 점수로 안 되는데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이 좀 큰 건 아닌지. 그것은 이 모의고사가 어떤 모의고사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지 완성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스스로에게 점수를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어렵게 시험 좀 어렵게 치고 복습하면서 개념과 기출을 다시금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 한 해 모의고사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0문항을 그냥 병렬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라 정말 유기적으로 배치해 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분을 집중해서 시험을 치고 나면 진이 다 빠질 수도 있어. 그런데 그 경험을 살려서 복습을 하자. 그래서 시험 현장에서 내가 이걸 못 봤구나라는 각각의 어떤 그 생생한 경험들을 복습의 근거로 삼자고 하는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그냥 모의고사 시작하세요. 너무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면 정말 훌륭한 학습법입니다. 지금부터는.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하시라. 자,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막 이렇게 막 100회분을 쌓아놓고 막 양치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장영재 모의고사 언제 내놓나요? 빨리 내놔요, 선생님! 제가 모의고사 할게 이렇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. 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약간 한 템포 죽이면 좋겠어, 선생님 생각에는. 그냥 어떤 모의고사를 해라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모의고사는 없다고 봐요. 제대로 복습할 수 있는 내용이 잘 갖춰져 있는 모의고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면 막 100회분, 막 50회분 쌓아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. 그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모의고사가 장영진 모의고사니까 믿고 한번 복습용으로 사용해 보십시오. 그러면 놀라운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올해 이제 특수성이 좀 있는데 올해 모의고사들이 아마 출시가 좀 늦거나 약간 더디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3월 대비나 6평 대비가 거의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, 올해.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좀 많이 냈는데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제공해 주려고 신유형 내지는 예시문항이나 6평의 문제의식이 생생히 살아있는 정말 고퀄리티 자작문항이 필요한 학생들은 장영진 모의고사를 하시기 바랍니다. 뭐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. 선생님이 전국 최초 강사 직출 8년 차입니다. 이게 8년 동안 이거 정말 힘들어요, 사실.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원의 출제 흐름, 수능 체제를 다 고려해서
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게 즉각적으로 또 만들잖아요. 쉬운 일은 아니랍니다. 그것을 8년간 해온 전국 최초 강사 선생님으로서는 직접 출제 전문화한 이 최초 강사가 확인해 봤거든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냥 고퀄의 모의고사가 필요해 그러면 주저함 없이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다.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. 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코로나 2년 차인데 아직도 뭐 끝날 기미는 안 보이고 많이들 지쳐있고 학습 상태는 부진하고 뭐 수능 체제는 변했고 뭘 공부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대혼돈의 시간입니다. 그런데 누구나 하는 말이겠지만 이 대혼돈의 시간에 방향을 하나 딱 부여잡고 정말 열심히 고기에 집중하잖아요. 대성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. 진짜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고 모의고사든 아니든 모의고사였으면 더 좋겠고 뭔가 여러분들이 하반기 공부에 아주 중요한 나침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올인해 보세요. 그러면 올해 본인이 걱정했던 지금까지 뭐 한 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, 이제 너무 괴로워요,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, 이젠 지쳐요, 이런 모든 근심 걱정을 자 진짜 대성공의 기운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. 올해는 그런 해예요. 선생님은 그런 가능성을 분명히 연초부터 감지하고 올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. 그 기운 나눠 드릴 테니까 긍정적인 기운 가지고서 하반기 한번 열심히 달려보십시오. 선생님도 수능 끝날 때까지 뭐 쓰러지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. 여러분 같이 갑시다.